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추천하는 가성비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셔서 구독자님들께 제 기준 가성비 퀄리티 체크하고 뭐 원단감 체크도 한 엄선해서 셀렉한 만큼 이렇게 휙트로 할인도 받아왔으니까요.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 중에 10만원 넘는 거 없어요. 트렌디하면서 괜찮은 가성비템을 찾고 있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제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셀렉한 가성비 아이템들로 코디 세착장을 짰는데요. 추천 아이템들은 단품 활용도도 좋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착장 말고도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트렌디한 가성비 아이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그래서 첫 번째 룩은 SL 시즌 핫한 아이템 파라슈트 팬츠, 뭐 SS 파카 요걸 활용한 룩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번 시즌 가성비 SL 시즌 파카는 디미트리 블랙의 후드 파카입니다. 나일론 백으로 바삭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두께감은 얇지만 어느 정도 힘 있는 원단감에 안감에는 메쉬 안감을 사용해줘서 쾌적하게 입을 수 있고 앞쪽으로 들어간 다양한 포켓들과 이너 포켓까지 밑단 스트링을 조여서 연출도 가능하고요. 투웨이 지퍼, 여밈, 후드 스트링에 캡후드 디테일까지 기장감도 적당하고 품도 여유로워서 제 기준 굉장히 만족스러운 가성비 파카였어요. 캐주얼, 고프코, 힙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을 가성비 파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가장 무난한 컬러웨이는 물론 블랙이겠지만 이 베이지 컬러감이 노란 게 하나도 안 돌고 카키가 이렇게 한 방울 들어간 오묘한 컬러감이라서 추천드려볼게요. 이너로는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님들이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도록 할인 영상으로 다뤘었던 유니온 블루의 런드리 셔츠입니다. 크리스피한 원단감의 루즈한 실루엣으로 편하게 툭 걸치기 너무 좋단 말이죠. 만약 저희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셨다면 제가 뻥 빠지게 코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파라슈트 팬츠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파브레가의 파라슈트 팬츠입니다. 코튼 나일론 혼방으로 어느 정도 탄탄함이 느껴지면서 크리스피한 터치감으로 얇지만 막 다리 실루엣이 다 드러나진 않아요. 그리고 가성비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원단감이 싼 티가 안 나. 앞쪽으로 투턱이 잡혀주고 무릎 쪽 턱 디테일로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실루엣에 특유의 고프코함, 힙한 느낌도 연출이 가능해요. 허리는 뒷밴딩 처리로 정말 가볍게 툭 손에 자주 갈 팬츠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활용하시기 좋을 컬러웨이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트렌디한 아이템 그냥 셔츠만 걸쳐줘도 느낌 알잖아. 제가 준비한 착장의 컬러 조합이 정답도 아닙니다. 그래서 막 요리조리 왔다 갔다 컬러 조합도 다양하게 해서 입어보세요. Stalkers. 다음은 앞서 보신 룩이 나에겐 조금 트렌디하다, 조금 영하다, 키미하나 깔끔 단정한 거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룩도 준비했죠. 미니멀의 캐주얼 한 스푼 룩. 아무래도 깔끔한 봄 아우터 하면 블루종 많이 생각날 텐데요. 가성비인데 괜찮은 블루종 찾다가 발견한 인더스트의 블루종입니다. 진짜 가격 정말 깨꿀 깨꿀. 어? 이게 요즘 MZ세대 유행이래. 꿀벌들도 깨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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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꿀. 폴리 레이온 스판 원단으로 부드럽고 찰랑이며 가볍게 걸치기 너무 좋을 원단감이에요. 앞판의 절개 디테일에 등판 액션 플리츠로 적당한 디자인 요소 들어가지고 포켓도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주셔서 어디 하나 거슬릴 데 없는 블루종. 투웨이 지퍼에 적당한 밑단 밴딩, 소매 쪽으로 핀턱 디테일에 밴딩, 갖출 건 다 갖췄어. 루즈한 핏에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으로 너무 과하지 않을 멋내기용 봄 아우터로 추천드릴게요. 봄 아우터에 큰 돈 투자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 여기에요. This is it. 이너로는 뭐 데이트용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평상시에 진짜 자주 꺼내 입을 수 있는 심심하지 않은 니트를 준비해보고 싶었어요. 학생에서 뭐 직장분들까지 두루두루 추천드릴 만한 가성비 제품으로 굿라이프웍스의 케빈 니트입니다. 코튼 아크릴 혼방으로 니트에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도 맨살에 완전 가능한 이렇게 부드러운 니트예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이 봄 아우터에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 두께감. 사실 봉제까지 처리된 3만원짜리 니트면은 가성비로 꿀이지 않나요? 6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무난하게 아이보리 블랙 추천드릴게요. 근데 요 아이보리 컬러가 되게 묘하다? 살짝 크림이면서 진짜 핑크가 한 방울 들어간 색깔이야. 여기에 추천드린 팬츠는 나 트렌드 포기를 좀 못했어. 올 봄엔 워싱 예쁘게 들어간 데님 하나쯤은 입어줘야 돼. 그래서 제 가성비 추천됨은 제멋 제품입니다. 요것도 가격이 너무 좋아. 코튼 백 데님으로 두께감이 너무 두껍지 않고 앞쪽으로 턱이 하나 잡혀주고 루즈한 실루엣이 예쁘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원단감, 이게 딱 좋다. 워싱이 포인트인데 부담스럽지 않게 전체적으로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들어가고 또 제가 조금 이 팬츠에 좀 집착하는 건 요 밑단 뒤꿈치 쪽 워싱. 이런 디테일의 희열감을 느껴. 두 가지 컬러웨이로 흑청은 좀 무난하게 블루 데님은 누리끼리 워싱으로 좀 더 빈티지하게 연출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번 룩에선 슈즈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6핏의 한정판 독일군으로 기존 독일군 디자인에서 변화를 주는데 이게 또 감성 있더라고요. 요거 사실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영상에 넣고 싶다고 할인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빈티지한 소가죽으로 제작되어 어느 정도 탄탄하면서 야들야들해서 신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요. 아웃솔은 고밀도 스펀지와 크레페솔을 활용해서 더블솔 스니커즈를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아웃솔이 두 가지 컬러웨이로 보이면서 뭔가 매력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차밍 포인트. 그리고 이 독일군 키높이가 4cm. 두 가지 컬러웨이로 깔끔한 아이보리 컬러와 살짝은 빈티지한 느낌이 드는 크림 컬러가 있는데 활용도는 뭐 아이보리가 더 손에 자주 가실 수는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으로 약간 트렌디하게 누리끼리한 요 크림 컬러 제 마음에 쏙 드네요. 이게 그냥 누리끼가 아니라 살짝 핑크톤도 돌고 묘해. 그래서 요 제품들도 컬러 조합 이렇게만 말고 이렇게 섞어서 입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마지막 룩은 요즘은 스웻룩도 감성룩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웻에 후드 재미없잖아. 감성 없잖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성비 후드는 수아레의 후드 니트입니다. 레이온 아크릴 폴리 나일론 혼방으로 터치감 맨살 완전 가능. 촉촉하고 막 쫀쫀하고 니트지만 거슬릴 데 없어. 그리고 요 니트 후드를 추천드리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워셔블. 기계 세탁이 가능하다는 거지. 가성비 제품을 추천드렸는데 이거 기계 세탁도 안 되고 막 드라이 맡겨요 이러면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루즈하면서 몸에 살짝 감기는 실루엣인데 어느 정도 두께감이 살짝 있는 편이어서 체형 보완도 적당히 되더라고요. 쥐리 원단을 활용한 후드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실루엣을 주는 게 니트 후드의 특징인데 저는 그래서 좀 적극 추천드려요. 이게 진짜 예뻐. 7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헤이 남자들 올 봄 핑크다. 하지만 뭐 무난하게 네이비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웻팬츠 추천. 스웻팬츠도 감성이 있어야죠. 카고 스웻팬츠. 언얼로코드 제품으로 스토커즈 영상 진행하니까 가격을 깨꿀. 코튼 폴리 소재로 부들부들하고 유연하면서 찰랑이는 느낌을 주는 그런 스웻팬츠예요. 턱이 잡혀주고 풍성한 실루엣에 두껍지도 않아서 날씨가 좀 더워져도 활용할 수 있을 스웻팬츠라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카고 팬츠 스타일로 양쪽으로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주고 스웻이지만 뭔가 꾸민 듯한 감성을 주더라고요. 제가 트렌드 요소를 반영해봤죠. 카고 팬츠가 이번 SS 트렌드인데 그래서 요거에다가 니트 후드 이렇게 입어주면 아 완전 내 취향의 연하남 룩.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성비 아이템 추천으로 코디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제 기준 만져보고 입어보고 여러분들께 가성비 제품군으로 추천드려도 괜찮겠다 싶은 제품들로만 진행한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추가 한 가지를 해주셨으니까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디한 아이템 혹은 내가 평소에 시도하지 않은 스타일의 아이템들은 가성비로 시작하셔도 돼요. 옷은 많이 입어봐야 내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가성비 아이템들 한번 맛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가성비 괜찮은 아이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